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달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당진에서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난 곳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립됩니다. 충남도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당진 합덕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6만 4천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에 한 농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마을 소식지가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슈앤피플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당진에서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5일 오후 3시쯤 당진시 최운동 탑동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당진 합덕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수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양계장 3개 동이 타고 닭 6만 4천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전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가 건설됩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26일 한국중부발전과 SK E&S와 함께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루수소 플랜트는 한국발전 보령발전본부 62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돼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2025년부터 생산하게 됩니다. 블루수소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공정으로 생산된 수소로 충남도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와 광양시 그리고 포항시가 25일 당진시청에서 제2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와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세계 지자체와 제철기업은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포럼이 각 지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철강산업의 친환경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저녁 시간대 태안의 한 도로.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 하는데요. 보행신호가 들어왔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신호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좌측 도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힌 건데요.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시 항상 다른 방향의 차량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령의 한 도로, 암행순찰차가 본선에 합류하면서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합니다. 빠르게 멀어져가는 위반 차량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멀리 가지 못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과속 중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데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차로 신호 준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농촌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지를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군 신양면 시황 1, 2 마을 주민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김영서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영서입니다. 네, 먼저 예산군 신양면 시황 1, 2 마을지가 발간됐다고 하죠. 어떤 사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산군에서는 매년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을지를 발간한 신양면 시황 1, 2는 지난 2019년 예산군 행목마을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제8기 마을대학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장기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희망마을 선행사업 및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정원을 만들고 꽃길 조성, 빨래터 보수 등 마을 경관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마을의 역사를 담은 마을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마을지 발간 출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을지 발간 사업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마을대학 수료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한 개 마을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마을지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인데 한 10년 정도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매년 하게 됩니다. 예, 현재는 그 해방 전후와 6.25 등 마을에서 일어난 근현대사를 구술해 줄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의 모습과 마을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록을 충실하게 담아서 후손에게 전한다는 마음으로 마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모든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지 발간 사업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주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하고 주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마을지 발간은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동질성과 애향심을 높여줍니다. 사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마을지 발간 사업은 앞으로도 센터 사업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사업에서도 마을지를 발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인 충남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가 태안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자 양측이 만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찬성 측은 정화시설, 반대 측은 혐오시설이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의견이 충돌하자 마을 이장들이 토론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토론회로 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지와 오해의 해소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그 능면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찬성 측은 다른 곳에 있는 유사한 자원순환센터에 직접 가보니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수산물 가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오염과 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주민들이 우선 채용되니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법에 따른 주민 편입 사업도 가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편입 사업으로는 도로나 상하수도, 주민 소득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활용품 판매 금액을 일정 금액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환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마을에 의한 기금이 쌓이게 되고. 반대 측은 환경 오염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여주며 아무리 방지 시설이 잘 갖춰지더라도 인근 근소만 어장이 얼마든지 황폐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센터까지 설치되면 관광객이 크게 줄 거라는 주장입니다. 누가 쓰레기장 옆에 땅을 사며 누가 쓰레기장 옆에 관광을 와서 우리 고장 농수산물을 사가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우리 근흥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름만 바꾼 혐오시설 쓰레기장일 뿐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향후 소각장과 매립장 추가 설치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는데 충남도 담당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각장의 매립장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부분들은 저희 도청에서 공문으로도 저희가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3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 나간다는 방침. 이에 맞서 반대들 측에는 입지 선정 과정 등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고위험 병원체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 진단검사 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탄저균과 패스트균을 포함한 고위험 바이러스 7종에 대한 최종 확인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도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군의회는 26일부터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상대로 4일 동안 군정질문을 실시합니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 등도 검토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태안의 전국 최대 규모의 건설기계 주기장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26일 태안읍 삭선리에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면적은 19,000여 제곱미터로 건설기계 220대를 세워둘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안군은 공영 주기장이 조성되면 도로변과 주택가에 건설기계를 대는 사례가 줄어 교통사고와 소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3개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도는 제안서를 다음 달 중으로 평가해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내년 5월 충남도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돌입합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콘도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0여 년간 4차례나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